안녕하세요. 어느샌가 지난 한 5년, 좀더 크게 봤을 때 지난 10여 년간 부동산을 너무 많이 뻥튀기를 해놨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악화되면 나라 경제 전체가 휘청할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앞으로 4, 5년간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겠습니까? 아니면 나빠지겠습니까? 나빠집니다. 오죽하면 뭐, 많은 이들이 부동산 경기 하락에 대해서 점치는, 이제, 전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죠. 왜겠습니까?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안 좋기 때문인 거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뭐, 금융권들 또한 자기네들 먼저 살기 위해서 대출을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금융권들이 지금 못 버티겠다라고 하나둘씩 내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는 앞으로 많이 암담하고 많이 암울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뭐, 주택시장 총액 334조다. 저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 거죠. 뭐, 이제, 국내 주택 시가총액이 343조가 감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저는 이제 총액인 줄 알았는데 총액이 아니네요. 작년에 감소한 금액이랍니다. 근데 정말 저걸로만 감소했을까? 아, 6200조라니, 6200조. 주택시장의 총액이 6200조랍니다. 그 중에서 한5% 정도인 342조가 증발했답니다.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고요. 뭐냐? 2022년에 6200조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20년도에는 몇 조였고, 15년도에는, 2010년에는 몇 조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더 정확한 확인이 되는데, 저렇게 작년 대비 올해만 이렇게 따져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거죠. 6200조다. 와,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가구당 순자산이 19년에 4억 6천, 20년에 5억 4천, 뭐 이랬답니다. 가구당 순자산이 4억 6천인 것도 좀, 저기 부동산 그 평가액에 대한 그런 거품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현재 쉽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따위에 지금 계속 관심 가지고 집을 사겠다고 뛰어들고 이랬다가는 인생이 그냥 다 개판될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5억을, 7억을, 9억을 쉽게 빚을 냈어요. 5억 빚내가지고 어떻게 살려고요? 이자가 6%면요. 5, 6, 30. 1년에 이자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갚기가 쉽습니까? 아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7억짜리, 8억짜리 집을 30대 초반, 중반이 덜컥 샀어요.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 뭐 집값이 7억이고 8억인데 5억, 6억 대출 냈잖아요. 그 남아있는 그러면은 대출 낸 금액 아닌 나머지 금액 2억, 3억은 자기가 번 거냐? 아니요. 자신의 부모가 그냥 이렇게 암암리에 이렇게 채워준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벌어서 1억, 2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억을, 6억을 쉽게 대출해가지고 집을 샀다? 그렇게 보기 어려운 거죠. 그냥 사회생활 시작하자마자, 결혼하자마자 아파트에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허영과 욕심과 탐욕이 덥지덕지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저렇게 무리하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7억 8억 주고 산 집이 나중에 가격이 어떻게 될 거예요? 3억 4억으로 내려옵니다. 반토막 난다라는 거죠. 제 주변에도 지금 보면 집값이 뭐 25억, 28억. 이러던 게 지금 뭐 17억이다, 18억이다 얘기하는데, 17억, 18억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뭐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제 가격으로 내려온다? 2015년 가격으로 내려온다. 그 얘기를 누가 했냐? 제가 한게 아니고 한국은행이 얘기했어요. 그들이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떠들어대면서, 2015년쯤이 좋겠네? 그 정도 가격으로 내려가는 걸 하자. 이랬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분석과 평가와 비교, 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결과에 도달한 거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가총액이 6200조다. 그중에서 한 340조가 날라갔다.
아마 시간이 좀더 지나서 6200조가 3000조가 되는 날도 올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걸 바라는 거냐. 뭐 그렇게 되면은 많은 군더더기들이 빠지겠죠. 군더더기들이 빠지면 민낯도 좀 드러날 거고요. 뭐 그로 인해서 감당 못할 빚을 진 사람들도 많이 몰려갈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빚을 엄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많이 사라져야 됩니다. 빚으로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해서 부풀려 가지고 경제 성장을 그걸 만들면 뭐 합니까? 뭐 10억 부자다, 30억 부자다, 100억 부자다라고 얘기하면 뭐 합니까? 당장에 쓸 돈이 없어 가지고 그 애처럼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요. 참 무서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터져 나갈 저 경제 충격이 어마어마한데 뭐 어떤 놈은 저한테 그럽니다. 주변에 부자 많다고 왜 자꾸 불안하고 우울한 얘기만 하냐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런 놈들이 사기꾼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짐승입니다. 짐승. 그런 놈들을 절대 가까이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 놈들은 나중에 있잖아요. 분명히 뒤통수 칩니다. 사기 쳐먹고 있잖아요. 개쓰레기 짓을 합니다. 왜? 태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부자가 많다고 부자 운운한 인간 치고 제대로 된 부자인 놈 없고 남들 뒤통수 치고 사기 쳐서 헤쳐먹어서 부자가 되려는 탐욕이 가득한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니죠. 인간 세계에서 뭡니까? 격리시켜야 되는 쓰레기들입니다. 그런 쓰레기들의 언어에 놀아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국부가 부동산에 너무 많이 쏠려 있다. 개인들도 너무 많이 부동산 자산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번에 저 경제 충격이 그 부동산 거품이 대거 꺼지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최대한 이제 현금을 마련하고 현금을 가지고 이제 있으려고 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뀔 겁니다. 왜? 나 저기 부동산에 30억 있잖아. 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현금 잔고에 30만 원 있어. 이게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식으로 삶을 안전하게 잘 살아내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들이 필요한지를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멋모르고 착각하고 한심해 하면서 지금도, 집을 사야 되는 시기인가 보다. 뭐 전세, 집값 좀 내려왔대. 그리고 대출 풀어준대. 정책금리가 3%래. 이런 얘기 들으면서 집 사겠다고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개판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투잡스리자 포잡하면서 미친 듯이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제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좀더 냉정하게, 좀더 차분하게 삶을 되돌아보고 어떤 식으로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축하는 삶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부동산 따위에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